아무튼 네. 지금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네. 뷔의 셀프 카메라가 남아 있어요. 네, 네. 이 셀프 카메라에서 만나 뷔의 숙소를 공개했다고 해요. 네. 그 셀프 카메라에 대해서 살짝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제 그 셀프 카메라는요. 네. 제가 이제 스케줄이 모든 게 다 끝나고요. 네. 제가 제가 카메라를 들고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어설픈데요. 네. 그래도 모든 걸 다 공개했으니. 예, 한번 나 카메라 되게 잘 찍는데. 예.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나요? 네, 아, 높아졌습니다. 산수 높아졌어요. 예, 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뷔의 셀프 카메라. 예. 스타트! 지금 악마스 하고 계신가요? 네, 저기 이제 저희 연습실이고요. 네. 예, 지금 이제 리믹스 하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예, 안무를 찍는 거예요. 안무 연습 시간은 대충 네. 얼마나? 안무 연습 시간은 이제 대충 댄서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는요. 네. 한 6시간 아니면 진짜 짧을 때는 한 2시간 하고요. 이제 저 혼자 개인 연습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요. 네. 춤을 굉장히 잘 추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복장은 항상 저런 식으로 간단하게 입고. 예, 일부러, 예. 좀 거슬리는 게 없이 딱 달라붙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보여요. 왜냐면 춤의 선이 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 맞아요. 예. 저희도 옛날에 그래서 그런 거 할 때요. 예. 연습할 때 쫄바지에다가. 예, 맞아요. 쫄바지에다가 좀 나시 같은 거 입고 예, 그래. 생각이 나. 몸치라서. 그럼 하루에 예. 운동을 하시는 게 있나요? 헬스나? 예, 안 그래도 예, 아침에 예. 어저께 아침에 이제 운동을 했는데요. 예. 일을 악물고 하는 스타일이라요. 예. 한번 하면 하루에 힘이 다 빠져요. 그래서 뭐 운동을 몰아서 해야 돼가지고요. 전 운동할 때 헬스장 갈 때 헬스장에 여자 없으면 안 가요. 그게 있어요. 여자가 있어야 힘이 안 되니까요. 아, 저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요. 저도 여자가 있으면 힘나요. 혼자 너무 힘들어요. 전 그 신나는 음악 들으면 힘나죠. 아, 제가 다니는 헬스장은 그 음악이 안 나와서요. 그 로키 네. 보면은 땡땡땡땡 전 그 음악 들어요. 그 노래가요. 사람이 이렇게 활력이 이렇게 돋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시험으로도 네, 본 것 같아요. 심장 네. 박동수랑 같이 움직여서 그런가? 눈이 안 보이네요. 네, 헛소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후속곡 안무고요. 아. 근데 정말 카리스마가 되게 대단하세요. 네. 그 풍기는 아주 유니크하더라고요, 카리스마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이제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의상도 네. 제가 직접 이제 이제 코디 누나들이랑 얘기를 해서 네. 할 거고요. 아, 되게 네, 비장의 무기가 있다. 기대가 되는데요? 아, 네. 후속곡은 언제 어느 정도? 후속곡은 아마 7월 중순쯤이나 아, 이제 8월 달쯤에. 아, 8월 달쯤에. 네, 굉장히 신나는 곡이에요. 뭐지? 안무하시다가요 정말 이 동작만큼은 어렵다 하시는 그런 동작이 있으세요? 또 워낙 춤 잘 추시니까 예, 다 어려워 보여요. 네, 저건 아. 예, 벌써 이제 1시가 넘어가네. 힘들어요. 밤일수록 힘을 내야 돼.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각에 뭘 하는지 모르겠네. 이쁜 꿈을 꾸시겠죠. 아, 항상 스케줄 하고 나면 많이 피곤해요. 따라오시죠. 여기가 JYP 센터예요. 네, 2층 건물인데요. 옥상까지 합하면 6층이에요. 네, 아, 너무 힘들어요. 저희 집은 5층이랍니다. 안녕하세요. CEO MTV 스타일 여러분. 예.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들어오세요. 제가 이제 저 뒤로 나올 팀형들이랑 같이 저희 그 저 뒤에 나중에 나올 그 가수분들이랑 같이 살아요. 아. 그 노을이란 팀인데요. 예.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네 명 다 예. 노래 그러니까 어디 딴 팀의 보컬 수준으로 네 명 다 노래를 그렇게 해요. 와. 그렇구나. 그럼 저기 남자분들만 사시는? 예, 맞아요. 근데 굉장히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 왜냐면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 그 저희 팀 형 중에 한 분이 네. 되게 좀 결벽증이라고 하면은 아. 네, 좀 여자분 같아요. 네. 아, 그 깔끔한. 네, 되게 각을 중요시하는 그런 분이 하세요. 각등이세요. 중요시하거든요. 네.
이게 로션 같은 거 놔둬도 땅에 각 있게. 예,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 그래요? 청소하고요. 네. 나중에 증정되잖아요. 공간이요. 네, 전형들이랑 치우질 않아서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 아이고, 냉장고는 보여드리면 큰일 나겠네요. 네. 왜 제가 떨리죠?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네. 예. 남자의 방은 좀 지저분해야 돼요. 너무 네. 깔끔하군요. 방인데요. 저거는 이제 저희 팬분이. 아, 멋있다. 예, 주신 거예요. 멋있다. 예. 근데 팬분들이 저렇게 해주시면 방에다 걸어놓게 돼요. 멋지게. 예, 굉장히 이뻐요. 네. 멋있고. 예, 침대가 2층 침대인데. 네. 저 위에는 이제 저희 그 듀오 나올 형이 사는 거고요. 네. 저희 아, 아래 침대가 아래 제 침대. 아직 굉장히 지저분한데 저기 정리를 안 해놨어요. 아유 근데 진짜 지저분할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아요. 저것도 정리하셔서. 아니에요,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도 바쁘시니까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그런데 좀 네. 핑계가 많죠. 사실 좀 잠 안 자고 치면 되는데. 저 같아도 다 어질러피고. 네, 저 제가 좋아하는 CD예요. 저도 굉장히 진짜 좋아해요. 네, 예. 제가 굉장히 예, 좋아하는 가수예요. 저 이제 제가 책 읽다가 좋은 문구가 있으면 아. 이렇게 찢어서 벽에 붙여놔요. 아, 저 다이어리에 똑같아요. 저 너무 네. 저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힘들 땐 저거 보면서 아 부끄럽다 뭐 생각하고 아.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어? 예. 예. 아 저건 예. 아 저 제 철칙이에요. 생일 방침 같은 예. 거. 방송하기 전에 뭐 꼭 몸을 풀어야 되고 뭐 아. 목을 풀어야 돼. 아. 예. 그런 방침. 예, 저건 제가 그냥 향수 모아두는 거고요. 향수는 자주 사용하세요? 예, 이제 가끔씩 이제 예, 멋 부릴 때는 향수 아. 뿌려요. 멋 부릴 때? 예, 저건 가사집 놓은 거고요. 가사집. 예. 아니 왜 자꾸 웃으시죠? 저기 책상이 저건 이제 예. 다른 분 책상인데요. 참 정리가 잘 됐어요. 아. 근데 저분이 조금 이제 깨끗한 걸 중요하시하는 분이 각이 잡혔네요, 예. 다. 예.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어려 보이죠? 네. 네, 여기서 제 방은 다 공개를 진짜, 했고요. 모자 쓰니까. 그리고 네. 또 뭘 또 공개를 해야 되나요? 책상에서. 저도 한번 어지럽히고, 4시간 동안 지금 어지럽히고 막. 그런 소식이라서. 아, 저건 제 사진인데요. 네. 제가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아, 뭔지 알겠어요. 예, 호주에서 네. 이제 찍은 거예요, 사진을. 예. 저기는 촬영할 때는 다 허락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아. 예, 그런 셋, 그런. 길거리에서 돈 내야 되고요. 아, 예. 해외를 못 나가봐서. 예. 아, 이거 뮤직비디오 때 제가 사는 거거든요. 아, 저 바다 아주 좋아요. 아, 비디오 아, 이쁘다. 아, 저분은 이제 저랑 상대 배역. 아, 진짜요? 예. 상대 배역이 몇 살이세요? 그 나이는 고2일 거예요. 아, 되게 어리죠. 아, 성숙해요. 이제 저 지갑은 굉장히 소중한 친구가. 예, 저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누구야? 이제 친구인데요. 예, 예 굉장히. 아, 그건 이따 물어봐야 되는데. 예, 소중했던 친구분이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의료보험 카드도 있네요, 밑에. 건전지. 건전지. 예. 거의 다. 예, 진짜 제 방문은 또 공개를 했어요. 제가 봐도 참 놀래요. 모자 쓰고. 이제 자야 돼요. 아이고. 예, 너무너무 피곤한 하루였어요, 오늘만 해도. 스케줄이 한 5개 정도? 제가 눈에 지방이 네, 많아요, 굉장히. 여러분 저도만큼 사랑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네, 솔직하게 사실은 네, 처음에 일했어요. 회사에서 어떡하지? 그러던 아. 쌍꺼풀 수술을 해라.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아, 저는 그냥 항상. 아니요, 근데 요새 이게 빛이 눈과 그런 눈이요, 되게 매력 있어요. 진짜 인기가 되게 네. 진짜 많아요. 네. 사람이 부드러워, 아. 부드러워 보이네. 아유, 참 많이 쑥스럽는데요. 예, 그래도 다 공개를 했네. 근데 정말 솔직한 모습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 뭐 씻지도 않았고, 뭐 메이크업도 안 했고, 뭐 네, 팬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원하실 거예요. 예, 좋지. 네. 근데 이렇게 셀프 카메라 지금 봤는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안무 연습하고 힘들었을 텐데 어땠어요? 아, 저게 그 들어가서 갑자기 또 찍은 거라 예. 뭐 전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예. 참 솔직히 좀 쑥스러운데요. 예. 그래도 안무 연습하는 거 그리고 제 있는 솔직한 모습 예.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했어요. 예. 그럼 숙소에는요, 박진영.